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 음식들이 접종 후에 면역 반응을 좀 억제시킨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의학적으로 근거는 없고요. 이런 소문이 왜 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혜인입니다. 원장님 혹시 백신 맞으셨어요? 네, 저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화이자로 교차 접종했습니다. 백신 맞고서 혹시 부작용 없으셨어요? 저도 육아 중이라서 일도 그렇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팔에 주사 부위에 생기는 근육통 정도 한 며칠 가는 거 말고는 다행히 큰 무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소문들이 엄청 많잖아요. 원장님께서 하나하나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신을 맞고 나서 몸이 아픈 증상도 일종의 부작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바이러스랑 싸우는 연습을 하면서 면역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하지만 부작용이 안 생기고 또 덜 생긴다고 해서 항체 생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면역력을 획득할 기회가 많았더라면 연습할 기회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은 이런 코로나 백신을 새롭게 맞는다고 했을 때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많이 힘든 분이 있는가 하면 크게 문제없이 지나가는 분도 있는 겁니다. 네,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율을 보면 실제로 아스트라는 1차에 그리고 모더나나 화이자는 2차에 더 많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백신의 항체 생성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병원성을 없앤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키는 건데요. 예전에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적거나 또는 없다면 면역 반응이 더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때는 이렇게 기형 면역이 생겨서 그 반응이 조금 더 작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또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를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이 코로나에 대한 항체 생성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설계도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에는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항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차이 때문이라고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네, 백신 중에서 100% 질병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감염률을 낮추고 중증도를 약화시키는 것이 이 백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불파 감염은 어떤 백신이든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항체가 생성이 됐다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태세는 갖추었기 때문에 조금 더 무력화시킬 수는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수액에 대한 의견은 의사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는 있는데요.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액의 치료 효과 면에서 살펴보면은 신장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나빠서 체수분 조절에 크게 주의를 해야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어떤 질병 상태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섭취 않은 생리식염수만 투여를 해줘도 컨디션이 조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염증 상태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하는 건데 그때 발생하는 염증인자들 중에서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 없고 해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액치료 중에서 이런 해로운 염증인자들을 제거해주면서 면역세포를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항산화제나 세포의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체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들 이런 것들을 적당한 선에서 투여를 해준다면은 컨디션 회복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 백신은 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2일 정도는 지켜볼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수가 있는데요. 안 된다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메가3나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항체 생성에 방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백신을 맞고 항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영양제들이 기전적으로는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양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앞서 말한 수액 치료에 대한 의견과 동일하게 당일과 이틀 정도는 컨디션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크게 이상이 없다면 평소와 같이 복용을 하셔도 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백신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백신도 그런데요.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음식들이 접종 후에 면역 반응을 좀 억제시킨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의학적으로 근거는 없고요. 또 반대로 백신 접종 때문에 이 음식들의 효능이나 흡수가 감소하는 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소문이 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배추나 이런 거지 뭐 위 점막을 감싸니까 뭐 흡수율이 떨어진다. 또 항산화 반응 때문에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항체를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전이 아예 동일하진 않고요. 어떤 약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먼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후에 헌혈 금지 기간이 없어요. 영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7일간은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고 또 싱가포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또는 생백신은 4주, 그 외에 불활성화 백신이나 mRNA 백신 등은 3일간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매회 접종 시마다 이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사라진 날부터 7일간 헌혈을 좀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2회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는 1회차 백신 접종 7일 후부터 2회차 백신 접종 전까지는 헌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회차 백신 접종 시 다시 이때로부터 7일 후까지는 헌혈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통제되어 있어서 불확실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많이 생기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최근에 해외 코로나 감염자랑 또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산 백신의 효능에 논란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결국에는 중국산 백신 접종자 항체 수준이 감염되고 나서 회복한 환자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받은 타 백신에 비해서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발표도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이 델타 변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아마 데이터들이 조금 더 국내외적으로 분석되는 상황들을 보고 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백신에 관련돼서 소문들을 모아봤는데 또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네, 우리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에 대한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감염률을 더 낮추고 또 중증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 백신이라면 가급적이면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어떠한 부작용이라든지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 지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궁금점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